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트리키 페이즈 뽀입니다. 오늘은 로비창에 꼬부기 친구가 있네요. 제가 만든 굿즈를 입은 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트리키? 역시 트리키는 인기가 많아서 친구들이 바로 알아봅니다. 맞아. 키리트. 키리트? 아마도 트리키인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다. 잘 꾸몄네요. 고마워, 친구. 1라운드부터 시작이 좋은데요? 저의 굿즈를 입은 친구도 보고 저보고 잘 꾸몄다고 칭찬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희생할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희생을 하지 않아서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Nope. 저는 문지기 친구가 저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옆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트리키가 죽은 줄. 저도 제가 희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정. 죽다 살아났으니 더욱더 열심히 게임을 해야 되겠는데요. 좀비 라운드는 뒤에서 응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 꼬부기 친구가 제 걱정을 해주네요. 저와 끝까지 함께 가고 싶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 판에 쓰레기 황제 옷을 입은 댕댕이 친구가 있습니다. 쓰레기 황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쓰레기 킹을 10번이나 해야 되는데요. 어이, 댕댕이. 그 사이에 이 친구는 열쇠를 무사히 가져왔네요. 너도 쓰레기 황제야? 이 하늘 아래 황제가 두 명일 수는 없어. 과연 댕댕이 쓰레기 황제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라운드도 그렇게 문이 열리고 통과를 했습니다. 좀비 라운드에서 한 명이 열쇠를 무사히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이 뭐야? 좀비한테 물리지 않고 열쇠를 가지고 왔던 고인물 친구가 용암에 빠져버렸네요. 역시 희생게임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투표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발언은 쓰레기 황제 댕댕이 친구가 하게 됐는데요. 쓰레기 황제라 바로 어그로를 끌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점점만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조금 위험해지겠는데요. 두 번째 발언은 다음 쓰레기 황제인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은 꼬부기 친구가 있으니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말을 아껴야겠다. 다음은 저의 굿즈를 입은 꼬부기 친구. 댕댕이 황제를 죽이자. 역시나 제가 아닌 댕댕이 황제로 어그로를 끕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공룡 친구도 범인 멍멍이 경크. 멍멍이 친구가 경크라면서 어그로를 도와주네요. 결국 댕댕이 황제가 투표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운이 좋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번 판은 꼬부기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킹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칼을 주운 뒤 꼬부기 친구를 희생시키려고 했는데 nope. 엄청나게 손이 빠른 친구가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칼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도망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니 꼬부기 친구가 칼을 가지고 간 것 같네요. 일단은 도망을 친 뒤 등잔 밑이 어둡다 술법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쫓기는 입장이 되니까 되게 떨리네요.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마. 안녕하세요. 이 친구 한 번에 저를 발견합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요? 한번 사다리에서 친구를 기다려보는데 트리키야. 왜? 나 칼 잘 잡아? 나보다 빠르게 잡다니. 칼을 뺏기다니 굉장히 손이 빠른 꼬부기 친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잡았을까? 신기하네. 너 손가락이 엄청 빠르구나. 댕댕이한테 사과를 해야 해. 이거 뭔가 제가 칼을 주었을 때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쓰레기 킹이 될 수 있어. 이번 판은 쓰레기 킹이 될 생각이 없지만 일단 댕댕이 친구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네요. 우리 셋이 같이 쓰레기 킹이 될 수 없을까? 우리 셋이 같이 되는 방법은 없어. 그래? 누가 용왕이 죽어야 돼. 이대로 용암에 빠져서 희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공룡 친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북이 친구, 즐거웠어. 이렇게 쓰레기 킹이 되는 거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쓰레기 킹이 될 수 없어. 다음 판입니다. 이번에는 1라운드 문지기 앞에서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희생해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지? 관종인가? 저한테 관종이냐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친구? 이 친구, 제가 만약 칼을 죽는다면 바로 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표 라운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된 저는 난 관종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관종이 맞습니다.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된 금발머리 친구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아주 귀엽게 말하네요. 마지막 발언을 하는 이 친구가
노란 머리를 투표하자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한테 관종이라고 해서 저를 몰아갈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발언이네요. 그렇다면 금발머리를 찍고 이 친구는 마지막 칼죽기 라운드에서 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숨죽이면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발머리 친구가 자기가 투표당할 줄 알고 나가는 바람에 문이 열리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이 열려서 제가 이 친구보다 늦게 출발을 했는데요. 저 친구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면 nope. 역시 저는 칼을 죽지 못했습니다.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 친구가 분명히 칼을 주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용암에 빠졌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용암에도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차피 문은 열리지 않으니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번 판은 무조건 쓰레기 킹이 되기 위해 용감하게 좀비무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좀비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서 열쇠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좀비들이 아주 잘 막고 있네요. 다행히도 열쇠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누구 할까요? 몰라요. 저 핑크로 둘러싸인 여자가요. 핑크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결정타를 달리는 이 팝캣 친구. 핑크 친구가 억울한지 게임을 나가고 맙니다. 결국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저는 고양이 옷 고고. 핑크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 고양이 옷을 투표하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투표로 고양이 옷을 입은 친구가 희생당하고 문이 열리고 오케이! 저는 칼을 줍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뺏겼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아, 저도 없어요. 이번에는 칼이 없어진 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칼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이네요. 님, 저 따라와봐요. 이렇게 순수한 친구를 데리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희생한 친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라? 당신을 위해 희생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친구에게 칼을 보여줬습니다. 칼이다. 당신 희생게임 소감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즐거웠슈. 다음에 또 만나요. 마지막 친구를 희생시키고 결국 트리키로 쓰레기킹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